작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컴퓨터를 하는 여성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 운동인 레일걸즈에 참가한 여성들인데요. 루비 온 레일즈라는 오픈소스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설립자인 린다 리우카스는 코딩 교육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능력, 수정과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없이는 미래를 헤쳐나가기 힘든 만큼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발전시킬 방법으로 코딩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We want to give the girls a chance to build a web application from concept to code. 2010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시작돼 수천 명이 참여했던 레일걸즈 운동은 독일, 중국,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폴란드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일본, 프랑스, 아르헨티나, 우간다, 케냐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Zostało oprogramowanie przedstawione jako rurki z kremem, dzięki którym możesz robić wszystko. Wszystko jakby logikę, to, że wszystko widać od razu, to, że coś działa i daje mega satysfakcję, jak w końcu po kilku godzinach pracy i żmudnego pisania kodu okazuje się, że 여성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치명적인 오류를 찾아 해결하는 과정, 질문하는 능력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도구죠. 코딩 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인생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자신감을 얻는 이유입니다.